안녕하세요. 여러분, 먹는 TV의 저는 아낭. 네, 저는 보미나입니다. 네, 오늘은 짜라잔. 이거 이름을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깐냥도 들어갔고 새우도 들어갔고 오징어도 들어갔고 콩나물도 들어간 이걸 근데 찜이라고 해야 되는데 전분이 안 들어가서 저는 불고기라고 말하려고 합니다. 해물불고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거 딱 맞았네. 해물불고기. 네, 그럼 오늘도 너무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저희와 함께 식사해 주세요. 잘 먹게. 야, 오늘 잘 익었어. 이거 담았을까? 아니요. 괜찮아? 응. 잘 안 보일 거야. 담았을까? 어차피 계정 안 보일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담을 해야 되는데. 어때? 그래도 어제 밤보다는 어제 밤보다 좀 낫다. 근데 오늘 움직일까 봐 걱정인데. 한 번도 끝나도 보내자지. 아니 뭐 저번에 일단 안 보이겠다. 어, 약간 올려. 너무 맛있다. 괜찮아. 다행이다. 어, 다행이다. 내 간은 안 봤거든. 맛있었어야 되는데. 간을 안 보고 있는데 양념 어떻게 잘 된대 저는. 맛있어. 또 맛있는데. 맛있어. 이게 깐냥이구나. 이게 약간 오글오글하네. 약간 그거 비슷하면 된다. 예전에 내가 먹었던 그 국밥 있잖아. 중국의 국밥? 거기 그거 들어갔을 거야. 맛이 진하네. 좀 짜다. 짠맛만 조금 덜하면 더 맛있었겠다. 난 좋은데. 더 좋아? 맛있다. 아니 김치 너무 멀지 않나? 이거 조금만 줘. 이거 덜어줘. 됐다. 김치 너무 맛있다. 배추 자체가 맛있는 것 같아. 일반 배추랑 다르다. 근데 진짜 맛있다. 김치 안 꺼졌으면 서운할 뻔 했다. 김치 넣고 들어가니까 맛이 뒤로 확 올라간다. 김치 넣고 같이 볶아도 되겠다. 이 김치하고 이 해물찜하고 맛이 잘 어울리네. 아, 뜨거워. 아, 뜨거워. 맛있네. 맛있네. 먹기 힘들다. 새우 진짜 맛있다. 새우 많이 물어. 새우 엄청 맛있다.
새우가 커서 그런가 맛있네. 새우 맛있다. 비위에 좀 안 맞다. 아, 그럼 간장 먹지 마. 응. 간장 빼고 털어. 응. 일어나서. 응. 새우 많이 가져가. 새우가 진짜 맛있네. 새우 맛있지? 응, 맛있다. 느끼하나? 어? 그 간장이 느끼하나? 느끼한 게 아니고, 어. 그때, 그. 수구레. 아, 니 그때 수구레도 별로 안 좋아했지. 어, 그 수구레가 내가 괜히 못 먹은 게 아니구나. 아, 간장 때문이었구나. 난 이 간장 식감이 참 좋던데. 식감은 상관없는데, 이 맛이 좀. 맛이 좀 진하네. 비위에 안 맞는 좀 비위에 안 맞을 수 있겠다. 나 맛있네. 와, 김치, 오즈만 치킨 거 진짜 너무 맛있다. 김치가 너무 맛있다. 뭐야? 수요. 다리하고 새우전. 새우가 많은 줄 알았는데 새우도 안 맞네. 많은데? 많어? 아유, 먹는 소리 좋다. 맛있겠다. 나 간장 너무 맛있는데. 이 맛을 모르다니. 맛있는데. 진짜 맛있다. 숙성해서 그런 것 같다. 이 레시피를 알려드리고 싶은데 저희 그냥 느낌 가는 대로 만들어가지고
여러분, 요리가 어려울 게 없어요. 그냥 내가 오늘 조금 약간 매콤하게 먹고 싶은데 싶으면 단맛을 좀 최대한 배제하고 설탕 넣지 말고 고춧가루, 마늘 간 거, 그러고 고춧가루 마늘 간 거를 기름 둘러가지고 좀 이렇게 볶아가지고 이렇게 그게 또 재료 넣고 이렇게 볶아서 먹으면 되고, 좀 달달하게 먹고 싶다 싶으면 거기 설탕이나 물엿 넣으면 되고 그런 식으로 응용하시면 되거든요. 더 막 근데 조금 더 막 식당 맛이 먹고 싶다 조금 맛이 부족하다 싶으면 다시다나 미원 넣으시면 되고요. 아니면 굴소스 넣으시든지. 다시다는 거부감 느끼시면서 굴소스 좋아하시는 분들은 많으시더라고요. 백종원님 화내시던데? 네, 여러분 요즘 해산물 많이 비싸잖아요. 그래도 해산물이 맛있는 계절이어가지고 준비를 해봤는데요. 예전에 오징어하고 새우가 싸가지고 냉동시켜 놓은 거를 이렇게 소주하고 천일염 좀 넣어가지고 해동시킨 다음에 양념 한 30분, 20분? 그 정도 숙성시킨 거, 양념 숙성시킨 거랑 같이 섞어서 먹으니까 저는 제 입맛엔 참 잘 맞았던 것 같아요. 특히 어머님 우리 봄이다 어머님 표 김치하고 궁합이 너무 잘 맞아가지고 더 맛있었어요. 김치가 사각사각 해가지고 아 진짜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저는 진짜 언니가 너무 신기한 게 항상 간을 안 봤다는데 어떻게 이렇게 한 음식인데 간이 이렇게 양념이 맛있는지 그게 참 신기한데 저는 오늘 너무 맛있긴 했었는데 저는 좀 깐냥이 좀 입맛에 안 맞았는데 그것 빼고는 베이스 기본 양념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 예. 네, 오늘도 너무 맛있게 먹었고요. 여러분들 덕분에 맛있고 즐겁게 식사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식사는 어떠셨나요? 네, 여러분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하루도 깐냥처럼 쫄깃쫄깃하고 새우처럼 맛있고 그리고 또 뭐가 있었지? 오징어처럼 탱탱한 하루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네, 감사합니다.